오늘은 토종 꿀을 내려보겠습니다. 면보에, 이거, 벌집, 채 넣고 짜면은 꿀이 나와요. 요거는 토종 꿀, 그 나무 위에 있던 거, 목청 뜬 거예요. 날씨가 추워져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 다 들어가나? 좀 들어갈 만큼. 다 들어가? 다 들어왔습니다. 다 꿀이 꽉 찼네, 그것도. 요거만 해보지. 그거만 해? 자, 요거 뭐, 면보가 아주 쓸모가 있어야 돼. 면보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선 꺼가 안 묶어도 꿀 내리는 이거 장치 없을 때는 손으로 우겨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해서 받쳐서 뺐었는데 이 장치가 있으니까 기계지? 장치. 장치가 아니고 기계인가? 그렇지. 기계는 기계지. 요 기계가 있으니까 꿀 내리는 게 수월해졌어요. 이제 서서히 이제 조이는 거지?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? 압축을 시키는 건가? 그렇지. 압축. 압착. 압착. 압착해서 꿀이 나옵니다. 자, 나오는 거 봐, 이제. 나오나? 나오나? 오, 나오기 시작합니다. 와우. 나오네, 잘 나오네. 꿀이 추워서 잘 안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도 잠깐만 위에서 기계를 돌려서 압착을 시켜요. 내려옵니다. 짧은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. 꿀 나온 소리가 있다. 자, 꿀 떨어진다. 꿀 떨어집니다. 차랑. 이거 몇 시간은 짜야 되겠다. 이렇게 하려면. 서서히 짜놓으면 시간 날 때 조여놓으면 돼. 자. 꿀 나오는 소리가.
올라가는 소리예요. 꿀 맛도 한번 보셔야죠. 스쿠 투저도 안 가져왔는데 찍어 먹어도 되나? 저 나무 수저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. 잘 나오는데 수저를 하나 가져올까? 꿀 한번 먹어볼게. 꿀은 나중에 다 짠 다음에 맛을 보세요. 우리는 여기 많이 못해서 그렇지. 품수가 많아 그렇지. 한번 돌려보세요. 저렇게 돌립니다. 서서히 시간을 두고 조이면 많이 나온다 진짜. 날씨가 엄청 추운 날인데 나오는.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짜고 나면 밀. 다음에는 이제 이 밀을 녹여서 우리가 옛날에 양푼 만들어? 옛날에 먹던 떡에 발라 먹던 찹쌀떡 할 때 그렇지. 들기름하고 밀하고 만들어 보고 한번 밀을 정제를 한번 해 보자고. 그래. 예. 그 불 때 가지고 끓임 되는 거잖아. 그렇지. 예. 양초만 들어 있지. 예. 다음에 요거 한번 하는 거 하고 진짜 밀로 만든 양초. 오늘은 이제 꿀은 이렇게 눌러놓고 또 다른 일 하다 오면. 그래. 아, 하우스 안 돼서 좋으니까. 됐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. 네, 수고하셨습니다요. 네.